선배가 연주하는 공연에 함께 출연하게 됐다. 때는 2004년 2월, 장소는 연희동의 가정집 2층. 내가 연주한 곡은 두 곡, 당시 나의 프로필은 달랑 두 줄. 이곳의 48번째 공연이었다. 그리고 2005년 2월, 그러니까 정확히 1년이 지난 후에 나는 이 장소에서 독주회를 가지게 됐다. 1년 사이 프로필은 두 줄에서 8줄로 늘어났다. 이곳의 80회 공연이었다. 그 후 나는 꾸준히 무대에 올랐다. 갈라 콘서트 같은 연말 이벤트에도 빠지지 않았다. 번개 콘서트에서 관객들을 놀라게 한 사람 역시 나다. 조금씩 내가 성장해가고 나의 음악이 성숙해지면서 나와 함께 발전해가고 있는 이곳. 내가 잊지 않고 또 나를 잊지 않는 이곳은 더 하우스 콘서트다. 하우스 콘서트의 소심한 라디오. 7월달 한 달은 원만스 페스티벌 특집으로 4회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중에 두 번은 초대 손님을 모셔서 핫콘 그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지난번에는 비올리스트 이안나 씨가 함께 해주셨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왔어요. 네, 한진희 매니저도 왔어요. 저희가 초대 손님을 모시면 오프닝 멘트를 꼭 원래 제가 하다가 초대 손님한테 넘겨요. 그거를 얘기를 미리 안 해드리고 그날 그냥 종이를 들이밀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그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하시네요. 그냥 글 읽는 건데요. 사실 저도 뭐지? 이런 멘트라는 것도 잘 아시다시피 되게 오글거리고 하기도 어렵고 뭐 연주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연주하는 게 훨씬 편하고 그게 훨씬 자연스러운데 네. 말씀 잘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점점 더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한 옛날만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고 또 나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설레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때 재밌게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신감도 조금씩 없어지고 부끄럽고 또 약간 그런 게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선욱 씨가 오글거려 하는 모습은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네. 이미 나갔고요. 저희가 그 선욱 씨랑 같이 소심한 라디오 진행을 한다고 결정을 하고 나서 페스티벌 준비하느라고 거의 머리로 생각만 하고 무슨 얘기를 할지 정리를 못 하고 있다가 그 장일범 선생님 가정음악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라도 좀 들어서 예습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난 선욱 씨를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됐고 얘기 나눠본 것도 아주 옛날에 나눠본 거 말고는 너무 옛날 일이어가지고 어떨지 싶어서 이제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떨더라고요. 네, 저 그 장일범 씨 가정음악 나갔을 때 되게 떨었어요. 되게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그대로 나왔어요.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 제가 떨렸으니까 알죠. 오늘은 안 떨리시죠? 연주하는 것도 떨리고 제가 어제 독주회를 했는데 독주하고 나서 오늘은 사실 피아노 치기도 싫고 그리고 뭐 어떤 약속도 잡기도 싫고 그래서 혼자 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네, 저희도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같이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장일범 선생님 라디오 나왔던 것보다 더 편안해 보이는 게 아마도 큰 프로그램 이제 다 맞춰서 그런 거 아닌가? 아,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래서 우리는 좀 좋았어요. 그 들으면서 우와 떤다.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연주를 하는 직업이니까 많은 분들 앞에서 연주하는 거는 약간 즐거운 설레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또 계속 아카이브가 남고 그러면은 또 옛날 이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옛날에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면은
되게 부끄러운 것도 많고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그런 것도 많고. 네. 이게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 또 제가 한 말이 어떤 사람한테는 또 영향이 갈 수도 있고 또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책임감을 가지는 게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죠. 우리로는 생각하기 좀 어려운 그런 건데 뭐 오늘은 하우스 콘서트 얘기하는 거니까 네, 뭐 그렇다고 네. 막 뭐 완벽하게 뭘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없고요. 그냥 이 페스티벌에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한번 해보죠. 네. 굉장히 도움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장난이 아닌데요. 보시는 분이 44명. 그래도 좋네요. 뭐 몇백 명 앞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거 뭔지 아세요? 저 지금 날아다니는 저 이모티콘들이 사람들이 이게 좋아요랑 뭐 하트 같은 거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날려주세요. 네. 의미 없이 누르신 것 같아요. 좋으면 막 누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별풍선 한 100만 개 기대하겠습니다.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 김선욱 씨와 하우스 콘서트가 어떻게 인연이 됐었고 또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4년인가요? 네, 2004년. 2004년 2월이네요. 한문경 씨랑 네, 맞아요. 같이 연주하셨던 게 그러니까 12년 전이죠. 네. 근데 어렴풋이 그 장면만 기억이 나고 전 그때 대학교 1학년 맞아요. 1학년 들어가기 대학교 직전에. 1학년 들어가기 직전. 네. 그러니까 실제 나이는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기 맞아요. 직전이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이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계속 선배들이랑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어떤 새로운 환경 또 그 약간 그런 짜릿한 아직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이제 대학교 선배들이랑 놀다 보니까 술 그런 남들이 못하는 거 하고 그런 약간 일탈 그런 스릴 그런 게 재밌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신선했던 거죠. 그러니까 음악회 끝나고 와인도 다 같이 마시고 또 박찬 선생님도 그때 막 지금도 담배를 피시지만 그때 담배 피시 그러니까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연주 끝나고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우스 콘서트 스텝한 지가 제가 2004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선욱 씨가 2004년 2월에 연주했고 저는 5월부터 스텝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건데 좀만 더 일찍 왔으면 그 첫 번째 공연을 보는 건데 그래서 저는 못 봤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반주도 진짜 많이 했고요. 그 반주를 했던 게 뭐 그 당시는 막 내가 레퍼토리를 많이 늘려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전히 아르바이트 이제 반주비로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래서 반주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것도 쓸데없는 경쟁심이어서 누가 반주를 실기시험에 10명을 한대 그러면 그래 난 11명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제 스승님이 반주 좀 그만하라고 말 정도로 그래서 아마 그 반주를 한창 많이 했었을 때에 하우스 콘서트를 오게 된 거죠. 그 프로그램을 다시 보니까 피아노랑 마림바랑 같이 한 곡하고 그 다음에 바흐 모음곡 뭐 중에 하나를 제가 했더라고요. 제가 쳤나요? 혼자요? 네. 모음곡 중에 그 중에 이제 발췌해서 두 개 정도를 쳤어요. 미뉴에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보고 선생님이 분명히 저한테 그 다음 스텝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80회 그 세팅이 1년 후에 됐고 그 공연 앞두고 나서도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누구랑 같이 했었던 피아니스트 암흑의 누군데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선생님한테는 그 다음에도 많이 얘기하셨어요. 저놈 내가 잘한다. 저놈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근데 끝나고 나서 저희 선생님이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그 와인 파티 때나 뭐 기억
기억 잘 안 나요. 별 얘기 다 많이 했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학생이고 그러니까 독주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되게 특별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 즉 연주의 근본이기도 한데 어쨌든지 들어주는 분들이 있어야지 연주자도 같이 그 생명력이 네, 있는 거니까 무대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어쨌든 내가 하는 연주를 들어주는 사람이 함께 있다 그런 의미가 그 당시는 저한테는 너무 필요했었고 또 너무 감사했고 그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는 거에 대해 되게 영광스러웠죠. 선생님 박창수라는 사람을 어쨌든 하우스 콘서트 통해서 만났는데 뭐 48회든 80회든 이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인상? 근데 저는 하우스 궁금한데 하우스 콘서트 연주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는데 제가 목동에 살고 있었고 학교는 예술전당 옆에 옆이었으니까 항상 이제 집에 갈 때 들르는 곳이 그냥 박창수 선생님 댁이었어요. 연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와인 마시고 그다음 DVD 되게 많이 보고 CD 듣고 새로운 음악 듣고 그때 뭐 사실 프리뮤직이라는 장르가 저한테는 진짜 신세계 같은 장르였으니까 좀 호기심도 많았고 또 선생님 좋은 음악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제가 뭐 좋은 영상을 발견한다. 이 DVD가 너무 좋다 이러면은 선생님도 한번 같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도 같이 보고 저랑 박창 선생님 띠동갑인데 두 번 걸쳐 띠동갑인데 두 번 걸쳐서 띠동갑인데 단지 저를 그냥 어린 학생 그냥 뭐 어린 애 그냥 어린 연주자 이렇게 대해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짜 음악가 대 음악가 대 음악가 그리고 정말 나이와 상관없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죠. 저는 그게 아마 제 그 유년 시절에서 되게 행복했던 추억으로 지금까지 되게 남아있고요. 네. 그리고 영감도 되게 많이 받았고 또 용기도 많이 얻었고 연주는 사실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물론 하면 좋고 영광스러운 거지만 그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감? 그거는 계속 존재하는 것 같아요. 평생 존재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게 특히 피아니스트는 혼자 연습하는 시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시각이 되게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의 인생, 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 마인드 이런 것들이 저라는 사람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그 선욱 씨랑 같이 봤다는 DVD, CD 이제 선욱 씨랑 얘기 한번 하고 나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 당시에 진짜 좋아했던 뭐 칼로스 클라이버라든지 그리고리 소클로프라는 피아니스트 저는 옛날에 음악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막 CD 있는 거 다 사고 막 그거를 또 누군가 또 같이 들어주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그 공연 끝나고 나서 선욱 씨 공연인 날도 있었겠고 누군가 다른 피아니스트 공연이 끝나고 났을 때쯤 그냥 뭐 어디 갔다는지 아마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들리면은 이제 가방에서 뭐 꺼내가지고 참새가 약간 방앗간 들리는 거죠. 네, 그렇죠. 와가지고 같이 관객들 가실 분들 다 가시고 남은 사람 다 남아서 그냥 갑자기 튼 DVD 같이 보고 CD 듣고 그러고 와인 마시고 그랬던 기억이 저도 되게 좋았죠. 그런 기억이 저만 없네요. 아쉽게도. 그리고 이제 뭐 중학교 때도 그렇고 뭐 저는 뭐 고등학교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통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그 당시 다 어리니까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주제가 뭐 무슨 콩쿠르 나갈까 아니면 실기 시험이 언제인데 뭐 다음 연주 있는데 막 그러니까
고민들만 하는 거예요. 뭐 즐거운 내용이 아니라 그냥 뭔가의 태스크를 이겨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많으니까. 근데 딱 이제 저로서는 어떻게 다 어른의 세계잖아. 아, 이렇게 하우스 콘서트 오는 사람들 보면은 저게 그렇게 좋나? 음악을 듣는 게 저렇게 기쁨이 될 수 있나? 나 같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한 몇십 명 모여 있는 느낌? 그냥 그런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전 지금 좀 신기해요. 뭐가 신기한지 아세요? 뭐가? 옛날 모습 보는 것 같아요. 말할 때. 아. 네. 되게 어른 김선욱인 것 같았는데 아,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하콘 얘기를 막 옛날의 모습처럼 완전 옛날인 것 같아요. 네. 하고 있어서 아 갑자기 기분이 이상하네요. 이제 하우스 콘서트를 막 만나고 뭐 독주회도 했고 물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박창수 선생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음악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주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은 선생님 통해서 드렸지만 80회 하우스 콘서트의 음원을 하나를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네. 선생님이 뭐 틀진 알려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저희가 알아서 골랐어요. 네네네. 이게 익숙해요. 네. 네. 놀라지도 않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음악은요. 80회 하우스 콘서트입니다. 2005년 2월 18일 공연 실황이고요.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가 연주하는 쇼팽 왈츠 제14번 2단조 감상하시겠습니다. 80회 하우스 콘서트 실황 피아니스트 김선호 씨가 연주하는 쇼팽 왈츠 제14번 2단조 듣고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겉멋이 많이 들었네요. 네, 겉멋이 많이 든 연주네요. 저희가 이거 들으면서 올 때는 저희 박창수 선생님이 이때도 잘 치네 이러셨는데 80회면 정말 아득해요. 2005년 2월 18일이라니 그때 사진
찍었던 것도 다시 볼 수 있어요. 혹시 간간히 보세요? 하우스 콘서트 봐요. 홈페이지 들어오면 옛날 사진 다 올려 있거든요. 안 봐요. 저는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잘 안 봐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아니에요. 일부러 출력해야 하는데. 아, 그렇죠. 보여주세요. 뭐.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이거는 공연실 화면 아니고 아마 2005년에서 뭐 2006년 사이 어느 날이었던 네네네. 것 같아요. 숨기지 마시고 빨리 보여주세요. 네, 어느 날이었던 것 같은데 공연 끝나고 나서 DVD 보려고 잠깐 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장난기 거린 김선욱도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기억나세요? 저기 화면으로 보일까? 기억나시나요? 잘 보이나요? 이거는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사진이 우리만 갖고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네.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선욱 씨를 이 사진으로 먼저 만났어요. 사실은 언젠지 기억은 안 나시죠? 몇 년도인지 모르죠. 모르겠죠. 네. 저는 이 사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접으셨어. 아니 잠깐만. 아니 어머 농담이에요. 네. 축하드려야겠네. 어머 과감하게 찢으시네요. 네. 그때 생각하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옛날 얘기 계속하면 하니까 좀 그런데 그렇긴 한데 지금은 저는 좀 어렵거든요. 선욱 씨가 왜냐 그때는 그냥 뭐 일하고 있으면은 정말 말 그대로 갑툭튀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선욱이 했다 그러면 막 DVD 보러 올라가서 일하다 말고 DVD 같이 이렇게 보고 간다 그러면은 가세요 또 그러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작곡가를 나왔는데 저희 작곡가 학생들 무슨 작품 발표회 하는데 게스트로 뭐 누구를 초청하면 좋을까 하니까 한 번 또 와주셨잖아요. 그때 네. 네. 창작곡. 네, 근데 네. 창작곡을 연주하진 않으셨고 그때도 쇼팽을 와서 연주를 하셨어요. 숙명여대까지 와주셔가지고 그때 아마도 클라라 스킬 나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나가기 직전에 와서 연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 받아가지고 이제 오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학교에도 뭐 와주시고 저는 연주료로 고작 그 아이팟을 사가지고 선물해드리고 대학시절 생각하면은 그냥 뭐 연습도 연습인데 그냥 그런 어떤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작곡과 이제 작곡과 학생들이 곡 쓰면 그 연주해서 돈 벌고 반주해서 돈 벌고 아, 그 당시 반주 진짜 많이 했어요. 아이패드 네. 벌고 아이패드 네. 벌고 근데 지금은 약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런 나름의 인연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박창 선생님 말고 제외하고 이제 저 개인의 강선회로서는 내가 반말을 썼었는데 존댓말을 써야 되나 반말을 써야 되나 고민이 막 되면서 어제는 박창 선생님이 선욱이한테 뭐를 좀 보내주라고 그래서 이메일을 써야 되는데 한참 동안 반말을 써야 되나 존댓말을 써야 되나 이메일 다시 보내주셔야 돼요. 저 왜요? 그 옛날 이메일이라 아 그래요? 전 못 받았거든요. 갑자기 새로운 사실 그렇군요. 다시 포워드해서 다시 보내주세요. 정말? 아니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아니 선생님이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 이메일 주소를 몰라. 네 다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냥 그대로 포워딩 할게요. 네네네. 네.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와 계속 하우스 콘서트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지금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고 있어요. 뭐 어제 연주에 감동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아주 많으시고 저도 오늘 이제 만나기 전에 어제 연주 어땠는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정말 좋았다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하우스 콘서트 스텝했던 친구들도 막 가서 보고 글도 올리고 그랬던데 그런 얘기들 많이 있네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어요.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함께 연주해보고 싶은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다면 누구인지 궁금해요.
아마 한 2년 전이었나요? 그 이스라엘 태생의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름은 가이 브라운슈타인이라고요. 네. 옛날에 한동안 이제 베를린 필 악장을 하다가 지금은 자유로 그만두고 이제 솔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네. 저는 제가 연주해 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소리와 이상적인 해석과 이상적인 방향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실내악도 많이 하고 몇 달 전에는 베를린에서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세 개도 다 하고 저는 항상 그 연주자랑 연주를 할 때 저는 물론 기술적으로나 뭐 음악적으로나 더 뛰어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가장 연주해 보고 싶은 연주자를 찾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그 친구 그 친구랑 연주하면 너무 저는 너무 좋아요. 원래 오늘 음악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아니 바이올린과의 듀오를 얘기를 마침 질문을 하신 게 제 눈에 그냥 확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김선우 씨가 하우스 콘서트에서 독주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공연을 한 거의 한 14번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너무 많이 했네요. 너무 많이 했나요? 민폐를 끼쳤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보니까 네 14번이에요. 14번인데 5번이 이제 혼자 완전히 그 풀 콘서트로 독주회 하셨고 2번이 듀오였어요. 그러니까 한문경 씨랑 한 거 다 포함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갈라 콘서트랑 100회 공연 이렇게 같이 해주셨는데 듀오 공연 중에 그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씨랑 했던 공연 기억나시죠? 그 연희동 하우스 콘서트 추산 가장 많은 관객이 왔었던 공연 혹시 몇 명 왔는지 아시나요? 180명 아니었나요? 거의 예, 네. 180명. 그때 저희 무슨 걱정하는지 아시나요? 무너질까? 네. 아, 그 공연 끝나고 정말 이거를 전문가를 불러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었고 근데 지금도 가끔 그 다시 보기를 봐요. 뭐 이제 연주하신 분들은 싫을 수 있겠는데 그 유튜브에 올라간 것도 다시 보고 그리고 저희 아카이브로 갖고 있는 그 DVD를 선생님이 갑자기 선욱이 옛날에 연주한 영상 볼래? 아니 다른 연주자는 안 보여주는데 꼭 선우 씨 것만 가끔 보여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저도 80회도 봤고 이거 몇 회죠? 211회? 129회. 164회. 164회. 아, 164회도 보고 네, 129회도 봤어요 우리. 네. 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맨 앞에 앉은 사람들이 보면대를 접어주고 그 바짓단 밑으로 막 땀이 뚝뚝 떨어지고 아, 수건 하나를 전부 다 땀으로 적실 정도로 너무 더웠어요. 내가 박찬 선생님이 187명이래요. 네, 정확히 알겠습니다. 깨알지죠. 아, 그때 저 못 봤어요. 그 안에서는 못 올라갔어요. 스태프들은 아 당시에 있었는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못 봤고 그 다음에도 신기록을 본인이 또 수립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그 거기가 어디야? 광장동. 클래식 뮤테이션에서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연달아서 공연을 쭉 연희동에서 했고 2009년, 2010년 이렇게 또 이제 연달아서 쭉 하셨는데 2009년 1월 2일 공연이 신년음악회로 이제 광장동 클래식 뮤테이션에서 있었는데 이때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94명이 왔대요. 그 저희가 오면서 다시 293명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죠. 293명이 못 들어갈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거를 역으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오셨던 분들이
되돌아가셨었고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모니터로라도 보겠다고 보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아마도 하우스 콘서트 전체 통틀어서 제일 최다. 많이 오는 관객이었는가. 막 정말 막 그 피아노가 있으면 피아노 그 발 밑에까지 관객들이 앉아가지고 보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런 공연에 컴플레인이 있을 법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받냐, 뭐 정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약을 그땐 또 예약 공연도 아니었으니까 그럼 사전 예약을 받지 그랬냐, 뭐 이제 이런 컴플레인이 있을 법도 한데 김선욱 씨 나오면 그런 건 컴플레인이 없어요. 다른 얘기 하시죠. 다른 아니, 얘기 하시죠. 계속 오그라들라고. 참 그리고 나서 갈라 콘서트도 계속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 갈라 콘서트 때도 연주자 명단을 공개를 안 하고 예약부터 저희가 받잖아요. 그러면 계속 거의 그 초반 때는 매해 출연을 했었으니까 김선욱 씨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고 그러다가 어느 해에는 우리끼리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김선욱 씨가 오는 줄 알고 하우스 콘서트는 안 와봤는데 자꾸 예약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선욱을 빼야 되겠다. 네,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하우스 콘서트에 이제 신뢰를 가지고 또 좋은 그러니까 뭐 연주자가 아니라 좋은 음악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 음악을 뭐 정말 뭐 공연장에서 막 무대와 객석이 아니라 또 이 하우스 콘서트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또 박창수 선생님의 안목, 식기환을 또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저야 뭐 연주할래 그러면 네. 아 그런 맞아. 거였군요. 나도 나올래? 네. 네. 아 그렇죠. 원래 지니 매니저가 아, 나 가면 이 질문을 꼭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문 준비한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네. 아, 두 개 있었죠? 하나는 아껴두고 네. 뭐지? 나도 까먹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가 라디오에 나오게 된 결심하게 된 이유가 이 라디오요?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결심한 게 아닐걸? 그냥 나온다고 한 걸걸? 네, 아니, 뭐, 그게 나인 것 같아. 박 선생님이 뭐 라디오를 한다 할래? 네. 네. 그리고 그랬다면. 아까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박창수 선생님 왜 좋냐고. 아, 초반에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질문이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랬다 저랬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다시 음악을 좀 듣고 정돈을 좀 해야 되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음악을 사실 거의 회차별로 하나씩 다 꼽아갖고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초반 때, 그러니까 선우 씨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음악들을 또 들려드리는 게 네.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음악을 들려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 또 김선욱 씨가 두 번째 독주 무대에서 연주했었던 곡 중에 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29회 하우스 콘서트였고요. 2006년 9월 11월 실황입니다. 역시 김선욱 씨가 연주하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C단조 쾌일 번호 457 1악장 듣고 오겠습니다.
네, 129회 하우스 콘서트 실황,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C단조 K번호 457일악장 듣고 왔습니다. 원먼스 페스티벌 특집으로 진행되는 하우스 콘서트의 소심한 라디오, 오늘은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굉장히 많은 좋아요와 하트를 눌러주고 계시는데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거를 다 그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두 부분 정도만 골라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친구분들도 많이 달고 계시는 것 같네요. 장성찬 씨가 김선욱님 팬입니다. 호호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분이 바순 연주자분이신 것 같은데 유성권 씨가 두 번을 연거퍼 김선욱님이 제일 좋아하는 바순 연주자가 누군지 궁금해요. 자기 이름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유성권 좋아합니다. 저 베를린 가면 맨날 성권이 만나서 밥 먹고 좋아하신답니다. 친한 친구입니다. 네. 성찬이는 안 본 지 너무 오래됐고 한국에 왔어요 잠깐. 네. 그렇죠. 잠깐. 그렇구나.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이분이 최정희님이에요. 하우스 콘서트를 통해서 저희도 잘 아는 저희 관객, 오랫동안 저희 하우스 콘서트 좋아해 주시는 관객분이신데 춘천에서 원래 계시면서 한 서울 하우스 콘서트도 굉장히 잘 보러 오셨었고 지금 세종시에서 근무하시는데 세종시에 있으면서도 서울에 있는 공연들은 되게 잘 챙겨보러 다니시고 하우스 콘서트도 가끔 보러 오시고 근데 이제 저희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셨었냐면 하우스 콘서트를 김선욱 씨 공연을 보러 친구 따라 갔다가 그 공연 때문에 통해서 클래식을 좋아하게 됐다. 그래서 베토벤 전기를 읽어보게 됐고 베토벤의 음악을 듣게 됐고 이제 선욱 씨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베토벤의 악보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화성학 같은 것도 공부를 해보게 되고 전혀 음악이랑 관계 없으신 분이신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하우스 콘서트도 굉장히 사랑해주시고 그러신 분인데 지금 마침 댓글을 또 달아주셨어요. 하콘과 선욱 씨 공통점을 생각해봤더니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성실한 꾸준한 열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와인. 혹시 선욱 씨는 일탈하고 싶으신 적 없는지 서른 인생에 기억에 남는 일탈은 없으신지랑 인생 와인은 무엇인지. 되게 어렵네요. 일탈. 서른 인생에 기억에 남는 일탈. 일탈. 일탈하고 이미 저는 이미 다. 저는 네. 뭐 담배는 지금 끊었지만 정말 담배도 많이 폈고요. 술도 정말 많이 먹었고 뭐 진짜 옛날 학교 다닐 때는 막 방배역에서 술 먹고 막 뻗어 잔 적도 있고 뭐 그런 종류의 일탈이 아니라 그러니까 글쎄요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하는 게 있고 또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해야 직성이 약간 풀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뭐에 꽂히면은 그냥 그거를 다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와인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와인을 좋아하게 됐을 때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와인은 어떻고 저 와인은 맛이 어떤데 막 연도마다 뭐 이거 2007년은 뭐 맛이 어떻고 2006년은 어떻고 하니까 궁금한 거죠. 그러면 와인을 많이 마셔봐야 되는 거니까 정말 많이 와인에 가사탕진할 정도로 와인 좋아하기도 하고 뭐 인생에 기억나는 와인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와인이 저는 좋은 게 일단 저는 정말 그냥 술이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 병 안에서 되게 살아 숨쉬는 음료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공기와 접촉하면서 또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면은 그 시간이 주는 향, 시간이 주는 맛 그리고 또 정말 좋은 날에 와인을 땄을 때 아, 그 와인을 떠올리면은 아, 그날은 그런 일이 있었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전 그래서 또 와인에 되게 저 와인에 되게 빠졌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2003, 4년 이때는 이제 막 제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는 옷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는 옷 사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패션쇼 이런 거 같은 거 찾아보기도 하고. 아, 정말요? 네. 또 그런 거에 또 관심을 가지니까 또 거기서 또 가사탕진을도 하고. 아, 주로 네. 이렇게 한 폭 빠지면은 가사탕진을 네, 할 정도로. 가사탕진을 하죠. 뭐 지금이야 사실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뭐 할 수 있는 거는 다 되게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 학교도 되게 빨리 졸업하고 운이 좋아서 이제 군대 문제도 훈련소 사주 갔다 오고 그것도 빨리 하고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런던으로 간 시기가 제 때 만으로 19살이었거든요. 그것도 빠르고 뭐 결혼도 빨리 하고 애도 빨리 낳고 그렇게 와인도 진짜 평범하지 않게 막 빨리 하고 이제는 사실 그런 어떤 뭐 음악 외적에 그런 욕심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밤도 뭐 많이 새고 지금은 규칙적인 생활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네요. 이미 뭐 예전에 이를테면 일탈이라고 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아, 예, 뭐 그냥 뭐 다 해봤고 경험해봤고 가사탕진할 정도로 그렇죠. 가사탕진 오늘의 키워드가 되겠네요. 가사탕진. 진짜 막 연주료가 얼마 들어오면 거기에 90%를 와인을 샀습니다. 진짜 좀 수준에 맞지 않는 과욕을 많이 과욕. 네. 그래도 집에서 만약에 조금 간단하게 뭐 마셔보고 싶다 근데 나는 김선욱 씨가 추천하는 와인을 좀 먹어보고 싶다 아니,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실 와인을 추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너무 까다로운 아까도 그 종류도 너무 많고요. 또 사람마다 테이스트도 다르고 또 그걸 어떤 음식에 먹느냐도 다르고 저는 한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닌데 내가 음악가가 안 됐으면은 나는 소믈리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고 근데 오히려 그런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야 정말 와인을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와인의 가격이 비싸고 안 비싸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좋은 사람들이랑 먹는 와인이 제일 맛있고 또 집에서 지금 계속 각일병씩 먹고 각일병이 아니라 매일 한 병씩 먹거든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까지 고백을 하셨어요. 네, 가사탕진의 알코올 중독자. 네, 맞습니다. 인정했어. 네, 그렇다고 합니다, 최정희님. 가사탕진 알코올 중독자. 아 참. 질문에 다 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나중에 선욱 씨가 이렇게 쭉 보시고 혹시나 답을 다실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좀 개인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시간 관계상 또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거의 뭐 매년 하우스 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뭐 갈라 콘서트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간 이후에도. 저희 종종 그런 질문 받았어요. 선우 씨 이제 리즈 콩쿨에서 잘 되고 아스코나 솔트로 갔고 영국으로 활동 본거지로 옮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우스 콘서트 안 서겠지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은 오히려 그런 얘기 안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더 얘기하기 조심스러우니까 오히려 그런 말은 막 저한테 그냥 막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선욱 씨랑 요즘에도 연주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약간 떠보면서 그러니까 관계가 아직 좋아요?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그럼 뭐 별일 없으니까 네? 잘 지내요? 그냥 그렇게 대답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영국으로 이제 간 이후에도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하우스 콘서트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왜냐면 매니지먼트가 또 생겼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있을까? 어려울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저도 괜히 지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또 선생님이 한번 할래?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하셨던 거나 아니면 뭐 이번에 한번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던가 그래서 했거나 뭐 어느 쪽이든 뭐 매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종종 되는 한 여건이 되는 한 그래도 하우스 콘서트 무대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공연들이 그래도 저희한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355회 하우스 콘서트가 번개 콘서트라고 해서 누군지 공지하지 않고 누군가의 단독 공연이긴 단독 공연인데 그게 누군지는 공지하지 않는데 그거를 이틀 전에 공연하기 이틀 전에 우리 이틀 뒤에 공연에 보러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만 올려서 공지를 했고 그렇게 공지해서 열렸던 두 번째 공연 저희가 공식적으로 봐서는 두 번째 공연이 선옥 씨 공연이었어요. 2013년도 7월에 있었던 공연. 그 이후로 번개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종종 이벤트를 열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조촐하게 모였죠. 그 전에 할 때는 선욱 씨 공연이다 하면 294명씩 막 꽉꽉 와가지고 또 돌아가야 되고 그랬었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이틀 전에 SNS로만 공지했는데 뭐 뭘 믿고 가? 근데 이제 저희는 우리 믿으려면 믿으면 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공지했더니 50명 정도가 오셨고 선욱 씨랑 그러니까 그 클래식 쪽이랑 전혀 관계 없이 그러니까 대중음악 같은 그런 쪽의 음악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욱 씨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와 이래야 되는데 누구지?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셨어요. 강산혜 씨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오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반면에 또 탁 촉을 세워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굉장히 그 다양한 관객들이 어우러져서 공연을 봤었던 그런 번개 콘서트의 기억이 있고 그 이후로 다양한 번개 콘서트 이벤트들이 벌어졌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했던 번개 콘서트가 정경화 선생님 번개 콘서트예요. 네. 그래서 그 공연 홍보한다고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혹시 보셨어요? 저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이렇게 홍보를 한 적은 없었는데 그냥 저희가 저희 재밌으라고 만들어 놓고 그 공연 당일날 막 벽에다 붙여 놓고 그랬는데 이제 1대는 이렇게 웨르크데무스, 2대가 선욱 씨, 3대가 에라토 앙상블이었고 4대가 에드워드 아워였어. 이제 여기가 정경화 선생님 자리였는데 이거 만들어 놓고 저는 너무 재밌는 게 다 재밌는데 여기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선물이에요. 이건 안 찢을게요. 그 웨르크 데무스 때는 이틀 전에 공지하고 그런 공연은 아니어서 거의 이제 선욱 씨 이후로 이런 번개 콘서트 이벤트가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이후로 하우스 콘서트는 갈라 콘서트에서 볼 수 있었죠. 맞아. 근데 네. 그 전에 한 가지 저희가 또 따로 펼쳤던 공연이 김제의 종정초등학교에서 열렸던 공연이었어요. 뭐 그때 기억은 지니 매니저 머릿속에도 있으니까 그때부터 나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 좀 쉴게요. 네,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쉬었죠. 그 김제 종정초등학교에 다 같이 갔었어요. 그때 아마도 초등학교 공연을 하고 싶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아, 네. 저는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음악은 뭐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음악이 어느 누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예술이란 장르 자체가 뭐 세상을 바꾸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뭐 오늘 뭐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단지 막 그 몇 분 뭐 한 시간 반 두 시간 뭐 그때만이라도 그거를 잊고 음악에 빠져드는 거는 저는
글쎄요, 일상에 또 다양한 이제 변화들이 있고 또 하는 일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가 있지만 음악은 이렇게 멀리 있지 않은 거라는 거가 그 믿고 있는 신념 중 하나고 또 초등학교에서 연주한 거는 글쎄요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그 거기서 연주를 함에 있어서 그게 관객 애들이 관객이잖아요 초등학교 애들이 관객인데 음악에 대한 이해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이 그냥 그런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었죠. 사실은 좀 저희가 걱정을 했었잖아요. 초등학교 공연을 같이 가는 것도 처음이고 네네. 또 학교가 저희는 보통 산골 학교에 전교생이 뭐 15명, 20명 이런 학교만 네. 가는데 그래도 그 학교는 좀 전교생이 있는 편의 학교여서 과연 이 아이들이 통제가 될까? 그리고 보통 연주자들이 초등학교 공연에 간다고 하면은 약간 프로그램을 쉽게 짜야 더 뭐 동요도 넣고 짧은 곡들을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설명도 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라디오에서도 사실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초딩의 쓴맛을 한번 볼 것 같다. 아니 그 프로그램 선생님이 선욱이 이거 연주한대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보면 이거 괜찮을까요? 이제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리고 아마 한 번 더 의견을 물어봤을 거예요 선욱 씨한테 근데 그대로 하겠다고 한다고 그래서 아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초딩의 쓴맛을 봐야 되겠구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 애들이 잘 봤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봤고 막 빠져들어서 막 이렇게 막 지휘하면서 보는 애도 있었고 뭐 질문 답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또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 잼병이에요. 저는 정말 그 선욱 씨가 피아노에 앉아서 애들한테 아저씨가라고 얘기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아저씨죠.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을 굉장히 잘 보고 아마 연주하느라고 본인은 잘 당연히 못 보죠. 못 봤겠는데 이제 저희는 막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다가 애들이 막 떠들어요. 그러면 정말 어떡하지 이제 이러고 있는데 연주를 주저 없이 바로 시작했잖아요. 거의 그냥 앉자마자 바로 딱 시작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일제히 확 빨려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소름 끼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뭐 그냥 뭐 우리 학교에 뭐 어떤 피아노 치는 사람이 와서 쳤는데 뭐 나중에 클래식 음악을 듣게 되면 아 이게 그때 그 음악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뭐 그게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근데 뭐 사실 자주는 하지는 않지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저희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었던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연주자가 먼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한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저희도 좋았어요. 그리고 네. 그런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 제 나름대로 그 쉽게 쉬운 아니요 그게 했는데. 쉬운 프로그램은 아니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그 집중력이 50분도 안 돼요. 초등학생들이 그래요. 50분이 뭐야? 50분 진짜 안 가지. 20분? 20분 정도 지나면 벌써 막 움직이고. 그리고 일단 느린 걸 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고삐가 막 풀리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프로그램을 나눠줬는데 애들이 뭐 그 프로그램을 읽을 줄을 모르는데 이제 괜히 나눠줘가지고 또 막 종이접기 하고 비행기 날리고 이제 뒤에서 그러느라고. 그랬죠. 또 언젠가는 또 한번 기회가 네. 됐으면 정말 산골 초등학교 한번 아 네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산골 초등학교 아니었나? 아니요. 그거는 네. 산골 초등학교 아니고 그래도 지방의 소도시? 그쵸. 그래도 규모가 있는 학교예요. 그 정도면 진짜 산골은 뭐 시내에서 한 1시간 반 더 들어가야지 버스도 안 닿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가시죠. 그래요. 네. 시간 맞으면 가죠. 네, 지금 녹음되고 있죠? 네, 증거를 남기겠습니다. 증인이 40명. 증인이 40명. 산골 초등학교에 갔다 온 김선욱과 최근에 저희가 가졌던 공연은 2015년 갈라 콘서트였었죠? 네.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저희끼리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갈라 콘서트... 에 와서 하우스 콘서트가 유난스럽다고 하셨다고요? 제가 들었어요. 아. 유난스럽다고 하신 거. 그죠, 이게 막
출연자들 비공개라고 막 누구였나 문 근처에 막 못 오게 하고 보고 있는데 막 저렇게 비밀 유지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막 연습 못하게 늦게 오라 그러고 좀 유난이기는 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여기 매력인데요. 뭐. 그 유난스럽다고 한 말하고 뭐 오랜만에 하우스 콘서트 와가지고 여기는 여전하네요 했던 그 말이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칭찬으로 아, 그래요? 느껴져요. 네. 진짜 대단하세요. 근데 네. 이걸 어떻게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지. 네. 박창 선생님 별명 혹시 아시나요? 뭔가요? 박틀러. 아, 근데 그런 막 독재 그런 것보다 이거는 어떤 그런 사명감 없이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연 기획을 만드는 게 사실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볼브 돼서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이런 게 어쨌든 그런 어떤 전반적인 공연 문화의 인프라를 만들고 이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은 멀리 있지 않다. 음악 특히 뭐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은 사실 클래식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는 생각으로 믿지만 음악은 음악이 클래식도 음악이고 재즈도 음악이고 음악은 음악 자체에 그런 매력이 있는 거고 그런 어떤 뭐 다른 예술 장르가 줄 수 없는 그 직접적인 경험, 왜냐면 귀로 듣는 경험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선입견이 생기지만 귀로 들을 때는 그런 게 없이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다양하게 열리고 또 많은 연주자들이 소개가 되고 저는 이거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명감을 더 가져야 되겠네요. 네. 우리 약간 좀 힘들었는데 요즘에 네, 연주자 한 명 잘한다고 모든 게 다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좋은 연주자는 좋은 기획자도 필요하고요. 좋은 언론도 필요하고 좋은 관객도 필요하고 다 이렇게 잘 맞아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기획자도 정말 중요하고요. 계속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가 뭐 라디오도 라디오인데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에 시간 제한이 좀 있어서 선욱 씨의 실연을 좀 먼저 들려드리고 라디오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음악 나가는 동안에 선욱 씨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뭐 치지? 왜냐면 원래 생각이 뭐 제 공연을 많이 와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람스의 간주곡을 저는 되게 많이 쳐요. 그러니까 그 치는 이유가 뭐 일단 그 간주곡 자체가 주는 그런 어떤 안정감 그리고 한 뭐 그 독주가 끝났을 때 그런 열기를 저도 조금 식고 그리고 관객분들도 그걸 시킬 수 있고 곡이 굉장히 단순하지 않으면서도 또 깊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연주를 하는데 뭐 어제 앵콜로 했던 막 작품 번호 117의 1번을 또 하자니 식상할 것 같고 네 그거 말고요 네, 그러니까 1번이 아니면은 2번을 치겠습니다. 네, 117의 네. 2번. 117의 2번인데. 네. 네. 설마 그러니까 아닙니다. 사실 오늘은 피아노 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네. 치셔야 합니다. 네. 네 기다리고 알겠습니다.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네.
하우스 콘서트의 소심한 라디오 원먼스 페스티벌로 진행되는 하콘 그 사람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 편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시간 한 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 생각보다 더 떨리기도 하고 근데 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편안하기도 하고 그랬던 네.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김선욱 씨도 재미있으셨 겠지요? 네, 네, 마지막에 와서 좀 지치긴 했는데 네, 재밌었습니다. 아, 네, 김선욱 씨의 마지막 음악 들으시면서 저희는 이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머스 페스티벌로 진행되는 하우스 콘서트 소심한 라디오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여러분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